뛰어들어 계신 분이 우리 김상희 선생님이시군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아쉽지만 선생님께 인사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마음대로 해도 애청자 여러분들 또 BBS 보기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또 인사 말씀 나눠주시면서 끝곡으로 어떤 음악 들려주실지. 네. 네. 먼저 불교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종교적인 힘이 있으시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스님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스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적인 안정, 기대감 잘 간직하기 바라십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심야 방송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네.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싶은 노래는 제가 만들고 양인 씨가 불러준 엄마가 딸에게 오늘 신청해 주신 분도 계세요. 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양인 씨 엄마가 딸에게 우리 김상기 선생님께서 작사 작곡해 주신 곡이세요. 들으면서 김상기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네, 양인이 불러주는 엄마가 딸에게. 나 잠시 눈을 붙인 졸맛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 벌써 어른이 안 되었고 난 삶에 대해 Thank you.